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공감의 능력이 참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또 많은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일생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공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에도 우리와 참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들 중에서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예수님이 진노하셨다. 마음 상하셨다. 슬퍼하셨다. 그리고 때로는 피곤해하셨다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상황과 또 아픔과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깊이 공감하셨을 때의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셨기에 진노하셨고, 공감하셨기에 마음 상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과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웃고 우셨습니다. 간혹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복잡한 인간사, 그 모든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실 거야.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도 우리의 복잡한 인간사, 그 고난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네 명의 사람과 한 명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네 명의 친구는 그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수 없었고, 네 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는 일,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지붕을 뚫었느냐? 왜이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깊은 공감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공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네 명의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네 명의 친구들의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공감은 서로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감했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붕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렇게 특별한 용기를 내기도 하고 때론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내어놓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이렇게 공감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와 공감하며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내 삶의 곁에 그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여 때로는 이 친구들처럼 용기를 내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공감을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뻐하십니다. 물론, 나와 피를 나눈 가족들과의 공감, 나와 가까운 이들과의 공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떤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밤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내 자녀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아파하며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과 친구를 넘은 이들과의 공감은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들과의 공감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러한 약자들과의 공감함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나의 시간을 나의 사랑을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에 같이 공감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공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내가 친구로서 중풍병자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과 같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감은 단순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의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에 그를 새기는 일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루터는 중보 기도를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를 기억하고 또 그를 도우실 겁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에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림으로 이 땅의 황폐함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매일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의 거칠고 모난 삶을 깊이 공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감하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의 아픔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착한 소나기 실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착한 소나기가 사람들의 흐려진 마음을 맑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이 주님 손에 있음을 알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부활주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벌써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희미해져 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림으로 이 땅의 황폐함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매일 만나게 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거칠고 모난 삶을 깊이 공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감하심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나누고 때로는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가 착한 손아귀 실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운동이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 시대에 우리 소망교회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